전번에 검정콩을 삶아놓은 게 있었어요. 밥에 얹어 먹는다고 해놨는데 그걸 갖고 콩사밥, 콩조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딱딱하지 않아요.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죠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콩을 먼저 삶아줄 거예요. 전날 저녁이든 아침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시거든요. 삶으실 때는 물 넉넉하게 붓고 삶으셔야 되십니다. 한 주먹 정도는 밥에 얹어 콩밥 해드세요. 맛있어요. 물 버리지 마세요. 콩물도 사용합니다. 진간장 6숟가락, 나머진 콩물입니다. 진간장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. 끓여줍니다. 금방 끓여 넘쳐요. 자리 떠나지 마세요. 테두리 안쪽 보이시죠? 소금입니다. 한 번 더 해주세요. 막 재밌어요. 재료는 삶은 콩이랑 견과류 들어요. 올리고당, 약불로 해주신 다음 10분에서 20분 정도 놔두세요. 초반부터 볶으시면 콩 많이 딱딱해서 안 되세요. 몇 번 뒤적이면 금방 줄어들어요. 콩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 견과류 넣어주세요. 또 몇 번 뒤적여만 주면 또 줄어들어요. 꿀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달지 않아요. 잘못 졸이면 짜거든요. 짜지도 않아요. 뒤적이다 보니 다 됐어요. 바짝 졸이면 안 드세요.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. 국물이 조금은 있어야 딱딱하지 않아요. 이렇게 졸이시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